해보겠습니다. 이제 글 쓸 때, 네, 아티클 라이트죠. 아티클 두 라이트 여기네요. 저는 현재 이 구조가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요. 왜냐? 일단 아티클을 한번 까볼게요.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뭐 다 좋아요. 번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, 등록 날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, 제목, 내용 없어서는 안 돼요. 근데 이것만 봐서는 대체 이 3번 글을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 유력한 용의자 3명이 있죠. 1번, 3번, 6번. 그러니까 이 대체 이 얘네들 중에서 이 2번 글 쓴 사람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다가 네, 회원 다시 만듭니다. 맨 처음에는 이거 어드민 얘를 뭐라고 할까요? 관리자 만들고 되겠죠? 다음에 유저 1, 얘는 유저 1이에요 유저 2 자, 이렇게 됐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저는 게시물 테이블에 뭐 추가한다? 멤버 아이디 칼럼 추가를 하겠습니다. 알터 테이블 멤버 애드 칼럼 멤버 아이디 인트 10 unsigned not null after 어디다 넣을까요? 일단 DESC 해서 아티클을 아 바보 네 아티클에 넣어야죠. 여기 보시면 레지데이트 뒤에다 넣는 게 좋겠다. 레지데이트 뒤에다가 추가를 하고서 다시 까보면 어떻게 된다? 레지데이트 뒤에다가 멤버 아이디가 추가된 거 보이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아티클을 한번 까보면 얘네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있죠? 얘가 뒤늦게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 다 0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쳐야죠. 업데이트 아티클 set 멤버 아이디를 그냥 2번으로 갈게요. where 멤버 아이디가 0인거 네. 기존 게시물은 그냥 2번 회원이 전부 작성했다고 뭐라고 하죠? 처리한다 한 걸로 정한다. 자, 됐어요. 이건 됐고 저장했고 자, 그러면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. 그냥 여기서 뭐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? 이 끝이에요 여러분. 멤버 아이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?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. 근데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는 어디서 구하죠? 그쵸?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. 여기다가 세션에서 get attribute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가죠? int로 return 하면 되겠죠? 세션 어디서 구하죠? 세션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리퀘스트 안에서 이게 구할 수 있어요. 끝났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
일단은 네, 다시 일단 실행해서 현재 저는 6번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. 현재 6번이에요. 리스트 눌러서 네, 제목 눌러서 아 이게 아니죠. 작성을 눌러야죠. 제가 6번이란 걸 기억하세요. 작성했어요. 자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? 마지막 이건 뭐다? 6번이 썼다고 잘 기록이 되어 있죠? 네, 되어 있죠. 자 그리고 나서 네 단 여기서 뭐는 해줘야 돼요? 뭐 해줘야 될까요? 여러분 귀찮지만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. 세션을 요 위에다 만들어주고 얼토당토 없는 그런 요청은 걸러주는 거를 얘는 해야죠. 여러분 로그인드 야 너 세션에서 만약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꺼내와 라고 해서 이게 널이에요. 이런 회원, 이런 브라우저 제가 회원을 왜 브라우저라고 하는지 알죠? 결국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각각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니까 이 브라우저 이 세션에 대해서 좀만 설명드리면은 여기 톰캣이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접속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한 지금 10명 된다고 해볼게요. 여러분이 10명 전부 다 제 컴퓨터에 접속을 하면은 10개의 브라우저가 저한테 온 거잖아요. 그러면은 요 안에 10개의 개인 사물함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사물함은 오직 특정 브라우저 즉 여러분의 그 크롬 브라우저를 기억하거든요. 그거에 대응되어 있어요. 네. 근데 아무튼 지금 접속한 사람한테 야 너의 개인 저장소에서 이거 가져와봐 근데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너 로그인 안 했네 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네? 로그인 안 한 사용자가 이리로 들어온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? 네. 당연히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? 로그인 후 이용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? 멤버의 로그인으로 보내야죠. 자, 그 다음에 리턴 해서 끝내고 해볼게요. 자 제가 다시 이제 홈으로 가서 홈의 메인으로 가서 자 로그인 안 돼있죠? 이 상태 안 돼있어요? 로그인 돼있으면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. 자 글 써볼게요. 그 이제 뭐라고 나와야 된다?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. 그쵸? 다시 와서 제가 이제 로그인 했어요. 자 이번엔 뭘로 할까요? 어드민으로 해보겠습니다. 전 1번 회원이죠.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글 써볼게요. 글이 작성되는 거죠. 자 저는 방금 게시물 작성 시에 이제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은 걸러주고 로그인 돼 있는 그 회원의 아이디를 여기 남겨가지고 딱 봐도 누가 봐도 뭘 알 수 있게 5번 글은 1번 회원이 썼네 라고 알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. 뭐라고 할까요? 게시물 작성 시 로그인된 회원의 번호가 아티클 테이블에 같이 저장되도록